이재용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영석 행정관의 진술에 배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1분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최 씨 일가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을 뿐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주장에 선처 요소는 되나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삼성 간 중간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군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선 이영성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 기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 말을 바꿔 재판관들에게 위증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뇌물죄 근거인 의상실 비용에 대한 말 바꾸기는 박 대통령 비호 의도로 읽힙니다. 또한 일부 진술이 윤 전추 행정관과 짬을 춘 것처럼 유사해 배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과 동시에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사심 없는 자신이 곧 광장 민심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진정성을 짓밟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반 전 총장이 시민과 대화하겠다며 갑작스레 귀국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 시민 불편만 초래했습니다. 1분입니다.